이 나무 비비를 몰래 나중에 저기 아직까지 1년에 한 번만 되면 되는 거지. 야, 양위 하자도 있지만 양이 하자도 있어. 양이 하자. 그 세상의 역사가 없는 역사는 없어. 모든 인간들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어. 특별한 거 없어. 현대나 원시적인 그런 사회나 거의 같아. 인간 사회가 그런 거야. 누가 더 현명하게, 누가 더, 이상 없게끔
그런 정신력을 갖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가, 그런 것뿐이 남길 게 없어. 그래서 저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자기가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겠지. 인간은 착각에 의해서, 사람이 착각, 착각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해. 바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그 인간 하나하나가 실수할수록 그 위험성이 가중되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맡고 있는 직책이나 직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한 개인의 실수는 한 개인으로서 있겠지만 그게 맡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실수가 되는 거야. 별 의미도 없어. 어차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생명이 귀하고 존귀하고 하면서 깨워서 함부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이 결여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생명이 소중함을 알아야지. 알아. 생명이 소중함을 알아. 모르면 바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겼어. 멸문지화가 되는 거야. 그래도 그만이지. 그건 당연 짓이 아니겠어. 그렇게 돼가는 건. 인생에 어디 거짓말이 있겠어? 거짓이 없어. 야, 내가 여기다 방해물 하나 놨더니만 엄청나게 개미들이 물려들어서 작업질 하고 있다. 그들 나름대로 그것이 쓸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방해가 되는지 하면서 열심히 작업질을 하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작업질을 하다 보면은 그게 지금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 세상은 바보가 아니야. 인간은 늘고 늘고 해서 이 자본의 형성과 같이 인간도 계획이 있고 자본 투자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국가 건설도 하고 다 그러는 거야. 사회 건설이 별명이었어. 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 힘은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는 힘겨루기에서 이긴 놈이 상대. 그걸 보는 것밖에 없어. 힘 있는 사회와 힘 없는 사회의 싸움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정체를 갖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어차피 극단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나마 산다. 쟤네들도 일자리가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같이 살잖아. 저게 하는 일자리가 없는 건가? 일할 곳이 없는 건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일하잖아. 누구는 뭐 일 안 하고 싶어서 일 안 하나?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이것도 자유를 영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모든 것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어. 그래야지 살고 살기 위해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오, 햇볕이 뜨거워.
나도 여기서 많이 넘어서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어디서 넘어? 나도 여기서 많이 넘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성인 데서는 타면 안 돼. 이런 데서는 타지 말고 끌고 가.